힐링하면서 걸어왔습니다. 멋있는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부엉바위에 도착해서 조망을 다 했고요. 계속 트레킹을 진행할게요. 헤맬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와, 너무 좋다. 출발! 진짜 맛있어요. 오늘의 트레킹은 벽오리에서 시작해서 소야리, 삼월리, 부엉바위, 봉선리, 생태학습 탐방교, 벽오리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거리는 약 10.9km이며 소요시간은 4시간으로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6월에 이어서 오늘도 그 충남 서천군에 와 있어요. 이 충남 서천군 봉선 저수지에 와 있는데요. 이 충남 서천군 일대는 일제강점기에 그 식량 수탈을 위해서 만든 저수지가 여러 곳 있는데요. 남아있는 저수지 중에서 이 봉선 저수지는 가장 큰 저수지로 좀 이제 큰 아픔을 간직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봉선 저수지 물버들과 생태학습 탐방교 부엉바위가 이어지면서 많은 트레킹 매니아들이 찾아오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서천군의 이 봉선 저수지 트레킹 코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Baby, the hardest part is fighting back this anxious heart. But I've come to realize that if we don't have trust, then we might as well have nothing. 공기도 너무 좋고 오늘 트레킹 하면서 새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너무너무 힐링돼요. 아, 오늘 날씨도 너무 좋다. I got no real reason to worry. My mind keeps on imagining things I know aren't happening. 여러분, 저는 삼월리에 드디어 도착을 했고요. 4.5km 정도 온 지점이에요. 지금 주차장에서 출발한 지는 1시간 50분 정도 됐는데 저는 좀 촬영하면서 천천히 왔고요. 지금 오는 길에 숲길도 만나고 저수지길도 만나고 논밭길도 걷고 인도길도 걸어왔거든요. 정말 아담하고 정겨운 마을길을 지나서 조용하게 힐링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지금 낮이라서 그렇게 춥지도 않고 너무 걷기 좋은 날씨예요. 아, 이렇게 힐링하면서 트레킹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요. 그럼 저는 또 계속 출발해 볼게요. 조금 찻길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안전하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부엉바위 바로 앞에 도착했는데요. 부엉바위까지는 딱 200m만 오르면 돼요. 제가 얼른 올라가서 멋있는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부엉바위에 도착해서 조망을 다 했고요. 부엉바위까지는 약 6.6km 왔고 시간은 3시간이 소요됐어요. 지금 이제 벽오리까지 다시 반대편으로 해서 트레킹을 마무리할 거고요. 이 부엉바위는 옛날에 한 부인이 전쟁을 떠난 남편을 기다리다가 바위가 됐다고 해서 부엉바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따로 부엉이 모양 바위가 있거나 하진 않은데 이 봉우리 자체에 바위가 있어서 그렇게 지어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전에 부엉바위 이정표로 다시 내려가서 벽오리 방향으로 계속 트레킹을 진행할게요.
didn't know just what we believe in, but our curious hearts had us believing we'd be okay. Along the path we ventured to freedom. 여러분, 이 트레킹 코스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라이딩하는 모형의 이정표가 있거든요. 지도를 함께 보면서 이동하시면 경로를 이탈하거나 헤맬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전에 여기 생태학습 탐방로는 그 공사 중이라는 푯말을 보고 지나쳐서 갔었는데요. 공사 중이신 분께서 이쪽을 지나가다가 공사 중에서 다칠까봐 푯말을 세워놓긴 했는데 걸어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공사는 11월 말쯤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래요. 오늘 트레킹 코스 중에서 이 다리를 건너야지 더 멋있는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좋다. 여러분, 저는 오전에 지나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고 있고요. 거의 이제 주차장에 도착을 했어요. 트레킹 시간은 총 4시간 정도 소요됐고요. 여러분들도 좀 사진 찍고 여유롭게 걷게 되면 4시간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높이 올라가는 산행은 아니었지만 저도 오랜만에 장거리 트레킹으로 좀 자연 속에서 오랫동안 힐링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자연 속에서 이렇게 평탄한 길로 트레킹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진행한 이 서천군의 봉선지 물버들 둘레길 트레킹 코스를 걸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서천에 온 김에 서천군 판교면에 위치한 판교 시간이 멈춘 마을이라고 있다고 해요. 잠시 둘러보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게요. 출발!
1930년대 일제감정기 시대 식량수탈 징용 등을 위해 만든 장항선 중 하나인 구판교역부터 충청남도의 3대 우시장으로 불렸던 판교 옛 우시장 거리, 동일 주조장, 일본식 가옥 장미사진관, 판교 극장 등 옛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판교 시간이 멈춘 마을입니다. 여러분, 저는 첫 번째 스탬프는 옛 공관 극장을 먼저 가보려고 해요. 와, 정말 옛날 분위기가 물씬 나는 건물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 시간이 멈춘 마을 스탬프를 모두 완성을 했어요. 정말 이름처럼 옛 건물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볼거리도 많았고요. 데이트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와서 이렇게 스탬프 투어를 해보셔도 소소한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탬프를 모두 완성한 후에 판교역 또는 판교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지고 가시면 이렇게 예쁜 엽서를 선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은 서천군에 와서 트레킹 코스와 함께 여행하면서 즐겨보실 수 있는 그 판교 시간이 멈춘 마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서천으로 여행 오세요. 안녕.님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엄청 많이 주셨어요. 도토리면은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어요.